이거 봐 이거. 어? 여기서 자갈이 발 닿았잖아. 인패딩이라고 이게. 에이, 선수끼리 왜 이러세요? 이 정도는 고의성 있다고 볼 순 없죠. 야, 야, 야 자갈. 너 이거 고의 아니야? 코치 말에 대답 안 해? 고의성 있어 없어? 한 발 비켜주면 두 발 치고 들어온다.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자신부터 지켜야 한다. 약속해. 그러겠다고. 야, 너네 다 봤지? 어? 이거 고의 아니야? 고의 아니야! 오 코치님! 고의 아니에요. 뭐? 아니라고요. 고의. 이 자식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. 야, 그 다리로 팀에 남아봤자 민폐야 너. 누가 봐도 네가 나가는 게 맞는 상황인 거 모르겠어? 팀이고 뭐고 너 혼자만 싸면 그만이야? 어? 못 거치네! 너 아이고! 그냥 제가 나갈게요. 뭐? 전 맞으면서까지 운동하고 싶지 않아요. 쥐잇. 하여튼 요즘 그때는 컨치를 다 물러보고 저기 새 상자가 썩어먹었어. 제가 다른 건 다 못 본 척 넘어가 드릴 수 있는데요. 선수들한테 손찌검 하는 건 더는 못 봐드려요.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. 그래서 내가 때렸어요? 어? 손 댔어 내가? 집안으로 집어 나가겠다는 게 나보고 뭐 어쩌라고. 그냥 아라는 두시라고요.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. 뭐래 이씨. 네 마음이 그래서 뭐? 뭐 어쨌건 멘탈 코치 주제에. 내가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자라서 이런 스크래치 하나도 못 참거든요? 내가 멘탈 코치만 아니었음 벌써 고소장 날렸어요. 선수들 봐서 참는 줄 아세요? 아,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박승태 의원 딸인 건 말씀 안 드렸죠?